다음은 실권의 법리입니다. 자, 단어 보세요. 실권. 실권이란 실효됐다. 실효됐다. 효력이 상실됐다. 상실한 말하고 똑같아요. 뭘과? 일정한 권리 또는 권한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 상실된 거예요? 실권에서는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상실됐다, 실효됐다는 것입니다. 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 돼요. 실권의 법리에서 꼭 떠올라야 되는 것은 실권의 법리는요, 이것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행사하지 않겠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신뢰입니다. 신뢰보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권의 법리는 장기간 취소권이나 철회권을 행정청이 행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3년 이상 행사하지 않았을 때가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여기 써 있는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현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실권의 법리가 만약에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생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실권의 법리의 파생원칙의 일반 원칙은 신뢰보원칙이죠. 신뢰보원칙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